과학톡 최강기업 초아입니다. 아니 근데 우리 진혁 씨가 어디로 갔죠? 진혁 씨! 어? 어머! 진혁 씨! 어? 어 깜짝! 아니 진혁 씨! 어 어디 갔었어요? 아 아유. 오늘 제가 좀 새롭게 등장을 해봤는데 아, 그, 어? 혹시 이거 뭐예요? 모르세요? 이게 뭔데요? 이거 영화 패러디한 건데 혹시 모르시겠어요? 아 지금 영화 패러디 하신 거라고요? 네. 뭐지? 그 유명한 영화 있잖아요. 소피 마루소 뒤에 나타나서 딱 헤드폰을 씌워주면서 노래가 나오는 아, 라부. 라부. Dreams of Mario. 아 지금 라부 패러디 하신 거예요? 맞아요. 아 그럼 좀 로맨틱하게 이렇게 끼워주셔야지. 갑자기 이렇게 끼우셔가지고 저는 뭐 범죄 스릴러 패러디 하신 줄 알았어요. 아니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오늘 이게 등장을 했냐면 오늘 등장할 최강 기업이 바로 음향 전문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셨구나. 아 그래도 우리 진혁 씨의 열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아 훈훈하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재밌었어요. 네, 네 색달랐어요. 자 이 분위기 그대로 이어서 바로 출발해 볼까요? 성공 팁. 과학톡 최강 기업. 예쁘다. 귀엽다. 예쁘다. 건강한 소리는 기술에서 나온다. 오늘의 최강기업 김성민 상무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강기업 김성민 상무입니다. 우리 최강기업 어떤 회사인지 먼저 소개부터 해주실까요? 우리 회사는요, 음향기기 전문 회사로서 음향 관련 제품을 개발, 그리고 생산, 판매까지 다 하는 회사고요. 그 주요 생산 품목은 게이밍 이어폰 또는 이어팁,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팁 별매품에 있어서 국내에서 단연 탑 브랜드이고요. 그 일본 시장에서 3년 연속 판매 1위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우와, 3년 연속 판매 1위요? 아, 요즘 이어폰을 안 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요. 그만큼 어떤 이어폰을 사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우리 최강기업 이어폰 자랑 좀 해주세요. 네, 그 이어폰의 히스토리를 잠깐 설명드리면 1970년대 후반에 그 워크맨에 적용되어서 워크맨을 아, 들으려고 카세트? 네, 거기에 스피커가 장착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듣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 전에 개발은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많은 소비자들이 쓰게 된 계기는 그쯤이었죠. 최근에는 또 게임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가상 공간의 소리를 실제 소리와 보다 더 현실감 있게 그렇게 전달하는 기능을 지금 이어폰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저희 회사 이어폰은 진짜 가상 공간의 소리도 현실보다 더 현실감 있게 전달하는 그런 이어폰이고 고객의 삶의 질까지도 향상시키는 그런 이어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게이밍 이어폰의 특징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좋은 이어폰은 게임을 하는데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이어폰은 게이밍 이어폰으로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근데 게이밍 이어폰의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네. 제일 우선적인 건 공간감. 아... 어떤 공간에서 어떻게 들려오는지 그게 좀 중요하고요. 어... 그다음에 그 명료도.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음상 정의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운드에도 소리에도 이미지가 있습니다. 상이 맺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이렇게 감고 있으면 발자국 소리가 나면 어디서 걸어오는지 알 수 있잖아요. 아, 네. 예를 들어 저기 가까이에 있는지 발자국 소리가 그렇죠. 조금 네. 멀리 있는지. 그럼요. 네. 오, 아니 요즘에 온라인 게임도 e스포츠라고 해서 하나의 스포츠로 각광받고 있잖아요. 혹시 매출은 쭉쭉 오르셨나요? 네, 그 우리 회사가 오래되진 않았어요. 오래되진 않았지만 2017년도에 창립을 해서 그 게임 산업이 성장하면서 저희도 같이 막 성장을 해가지고 사실 매출이 매년 더블링을 하고 있습니다. 와, 매출이 매년 더블링이요? 네, 정말 급성장하고 있는 회사인 거군요. 네, 네. 우리 최강기업 이어폰에 어떤 기술력이 들어있는지 점점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 맞아요.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제가 제대로 파헤치고 왔거든요. 지금 저와 함께 최강기업으로 가보실까요? 고고!
제품들인가 봐요. 오, 화이트 색상이 뭔가 이게 좀 뭔가 제 스타일이에요. 어머? 어, 뭔가 푹신푹신한 느낌? 이건 또 모양이 좀 다르게 생겼어요. 약간 이렇게 조금 큰 모양입니다, 이거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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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제가 안 했어요! 어, 제가 한 거 아니에요! 뭔가 이건 좀 약간 전문적으로 보여요. 이렇게 끼는 거 같은데? 저희 최강기업 채널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아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써보신 제품이 저희 회사에서 지금 가장 고가의 제품입니다. 아, 진짜요? 네. 아, 제가 제대로 봤네요? 네, 눈썹이 있으시네요. 아, 그래요? 네. 아니, 어쩐지 껴보고 싶더라고요. 게임에 특화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게임이요? 네네. 헤드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시간 차용하게 되면 이제 귀에 땀도 차고, 그리고 좀 무겁잖아요. 그래서 목도 아프고, 이제 머리도 아프고,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연을 최소화한 그 헤드폰과 같은 스펙을 이어폰에서 구현한 제품이죠. 그렇구나. 네. 그러면은 그냥 이어폰으로 게임을 하는 사람과 이 이어폰으로 게임을 하는 사람이 확실하게 좀 실력 차이가 나겠네요? 아무래도 나죠. 그거를 흔히 말하는 장비빨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장비빨. 그렇죠. 이제 뭐 적의 위치를 잘 알거나 소리 구분이 편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볼륨을 크게 안 들어도 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청각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하는 거죠. 혹시 게임 자주 하시나요? 네, 저희 기본적으로 저희 회사 직원들은요 실제로 업무 시간에 게임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아, 진짜요? 와, 굉장히 좋은 회사네요. 아, 이게 게임을 이제 일로 하다 보니까 그 물론 이제 이어폰을 만들고 테스트를 하고 이런 과정들을 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뭐 재밌다거나 그런 건 사실은 없어요. 네. 그래도 평소 게임을 즐겨 하신다? 안 하신다? 많이 하죠. 네. 미안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네, 이쪽은 이제 저희가 9월에 출시할 이제 신제품 관련 미팅을 하는 곳이거든요. 어머, 신상이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전체가 실리콘으로 이루어져 있는 제품입니다. 어머, 너무 예뻐요. 그리고 네. 이게 어디가 실리콘인 거예요? 아,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어팁부터 이어폰, 그리고 이어폰 줄까지 다 실리콘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아, 이게 전부 다 실리콘인 거예요? 네. 왜 전부 다 실리콘으로만 제작을 하신 거예요? 누워서 이어폰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게임을 하면서 중간에 눕는다던가. 그럼요. 전데요, 바로? 이렇게 누워 계실 때 압박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저희가 특별히 이어폰 부분을 실리콘으로 해둔 제품입니다. 아, 귀가 아프지 않도록요? 네. 그럼 제가 한번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와! 확실히 진짜 실리콘이라서 그런지 엄청 폭신폭신하고 말랑말랑하고요. 그리고 확실히 가벼워요. 잠깐만요. 지금 이 이어폰 색상과 제 옷, 이거 운명 아닌가요? 이 신상 이어폰의 모델은 제가 어떨까요? 나랑 같이 들을래? 그럼 이 신상품 같은 경우에는 제작 기간이 얼마나 걸리죠? 저희가 컨셉 같은 경우는 3년 전부터 생각을 해왔던 제품이고요. 3년 전부터? 네, 저희가 제품 개발이 끝나가지고 도쿄 게임쇼에 출시를 해볼 예정입니다. 와, 도쿄 게임쇼까지 이번에 선보일 정도면 우리 한국 이어폰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우리 최강기업의 제품들을 지금까지 쭉 보니까 특징을 제가 알아냈어요. 이렇게 줄이 꼬여 있어요. 이거를 저희는 위빙 케이블이라고 하는데. 위빙 케이블이요? 네. 안에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네 가닥으로 보이지만 이 안에 36가닥 정도의 케이블이 더 들어있는 거죠. 하나하나 다 코팅을
진행을 해서 이제 마이크 소리와 이제 저희가 듣는 게임 소리가 혼선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처리를 해놓은 거죠. 내구성 확보는 물론이고 잘 끊어지지도 않고 매간 디자인이 좋죠. 이게 진짜 핵심 기술이네요. 그렇죠. 그 이거 만드는 공정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아 그거는 저희 1급 비밀이라 못 보여드립니다. 아, 또 요거는 보여줄 수 없다. 아 제가 그건 지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또 진혁 씨를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세요. 체험해볼 수 있는 거예요? 네네 한번 보세요. 아. 네. 자, 제 옷 색깔에 또 깔맞추면서 준비해주신 이어폰 제가 한번 껴보겠습니다. 이게 보통 귀가 아니기 때문에 제 테스트를 통과하면 진짜 좋은 제품이거든요. 자, 한번 껴볼게요. 네. 어때요? 느낌이 독특한 게 여기 본체까지 다 말랑말랑해요, 성무님. 네. 대부분 이어폰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거나 금속으로 되어 있어요. 네, 오래끼면 아파요. 네, 압박감이 있고. 그래서 소비자들이 장시간 착용했을 때도 전혀 그 이물감을 느끼지 않게끔 그렇게 개발하기 위해서 바디 전체를 실리콘을 적용했고요. 완성도를 최대한 끌어올려서 최근에 그 개발이 완료된 신상품입니다. 그렇군요. 아니 제가 최근 기업을 갔다 왔는데 이 페어링 기술이 좋아야 된다고 들었어요. 이게 양쪽 귀에 들리는 소리가 똑같아야 된다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 레프트 채널과 라이트 채널의 밸런스를 맞추는 그런 기술인 거죠. 그러니까 음상 정의를 위해서는 사실 레프트 채널하고 라이트 채널이 소리가 똑같아야 됩니다. 똑같아야지 아니 한쪽이 크면 그쪽에서 많이 들려오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러면 왜곡된 위치에 음상이 맺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신제품을 개발할 때 그 오른쪽과 왼쪽의 차이를 사람 모양으로 생긴 이런 그 토르소 장비에 그 오른쪽과 왼쪽에다가 이어폰을 꽂고 그 측정을 하는데 이 측정에서 이 1dB 이내로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개발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이렇게. 상무님 그렇다면 이 양쪽의 그 페어링 그러니까 어떤 성능이나 이런 데 차이가 난다면 그 이어폰은 폐기하는 건가요? 이 성능이 나오지 않으면 저희들은 폐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연구소에서 했던 측정과 별개로 생산할 때 3차에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1차로 스피커 단품을 측정하고 2차로 가조립 상태에서 또 측정을 하고 3차로 완조립 상태에서 측정을 합니다. 3차에 걸쳐서 그렇게 측정을 해서 한 번이라도 NG가 된 제품은 폐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와. 보셨죠? 우리 최강 기업이 이렇게 완벽주의자입니다. 그게요. 그러니까 밑살 봐. 에? 믿고 살 수밖에. 아, 밑살 봐? 네. 아, 믿고 살 수밖에? 네. 이거 뭔가 유행할 것 같은데? 네,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아, 네. 아, 그런데 저는 이 최강 기업의 제품을 꼈을 때 정확하게 딱 귀에 맞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것도 대단한 기술일 것 같아요. 우리들이 이제 제품을 개발할 때 수백 명의 기본을 뜨고 그 데이터를 분석, 취합한 다음에 그 최대 공약수를 찾습니다. 최대 공약을 찾아서 가장 귀에 적합한 데이터와 기능을 가진 이어팁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팁이요? 진혁 씨, 그래서 제가 또 갖고 왔습니다. 그래요? 짜잔! 이게 최강 기업의 제품인가요? 네, 이게 최강 기업의 이어팁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 이어폰의 그 앞에 머리에 달려 있는 실리콘 네. 부분이구나. 네, 그래서 제가 이 최강 기업의 이어팁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왔거든요. 저와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잠깐만. 이것들은 다 뭐죠? 이게 지금 사람들 기본을 뜬 거고요. 지도 모양입니다. 근데 엄청 많아요. 네, 이제 많은 분들의 기본을 토대로 저희가 이제 데이터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기본들을 토대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쪽을 보시면 기본을 3D 스캔을 해서 이제 컴퓨터로 이제 데이터화한 다음에 컴퓨터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기본을 토대로 디자인을 하시는 거예요? 네, 기본을 토대로 보시면 이제 이어팁의 크기 같은 것도 검토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깊이 같은 거를 통해서
이어폰이 얼마나 들어갈지 장착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와, 그럼 이렇게 한 다음 그 다음 단계는 뭔가요? 디자인된 데이터를 토대로 3D 프린터 한번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한 다음에 네, 실제로 착용을 해보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이 이어팁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어폰을 이제 장시간 사용하다 보면은 이제 많이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이어팁 하나만 바꿔줘도 편안함과 많은 이제 기대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체감기업만의 이어팁은 어떤 게 다를까요? 네, 저희가 크게 제품을 세 가지로 구분을 지을 수 있는데 이쪽은 이제 의료용 실리콘으로 만든 제품이고요. 이쪽은 저희가 액상 실리콘으로 만든 소재이고요. 이쪽은 저희가 형상 기업 소재로 만든 제품이에요.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이제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네. 맨 왼쪽에 보이시는 거가 이제 형상 기업 소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체온 내에서 이제 모양이 변형되기 때문에. 잠시만요. 이게 사람의 체온에 따라서 모양이 변한다고요? 형상 기업 소재 이제 TPE라는 소재로 만들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직접 모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착용하시게 되면 그에 따라서 모양이 변해서 딱 이제 알맞게 맞춰지는 겁니다. 그럼 사용자 이렇게 모양에 맞게 변하면 장시간 사용해도 귀에 무리가 없겠네요. 네, 모양에 맞게 딱 맞춰지기 때문에 장시간 사용해도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고요. 차원성이 조금 더 높아지게 느낄 수가 있으세요. 여기 앞에 보시는 게 저희가 이번에 개발한 이제 신제품인데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네, 이 제품을 만져보시면 네. 되게 말랑말랑하면서 저희가 의료용 실리콘으로 제작했기 때문에 세균 번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억제해주고 좀 알러지 발생 효과를 좀 억제를 시킬 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어폰을 장시간 사용하니까 좀 귀 건강에 신경을 써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 이런 기사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편안함도 편안함이지만은 좀 더 고객님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이렇게 안정성에 고려해서 제작을 해드렸습니다. 아, 이게 바로 우리 체감기업의 핵심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체감기업 MC 초화도 인정! 하겠습니다! 인정! 아, 오늘은 무엇보다 이어팁의 새로운 발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번 체감기업을 방문하기 전까지 이어팁을 사실 몰랐거든요. 죄송합니다. 근데 많은 시청자분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 어떤가요, 상무님? 네, 사실 예전에는 그 이어팁을 별매품으로 구매하는 고객이 거의 없었습니다. 오, 네. 매우 적었죠. 귀 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면서 이어팁을 별매로 사는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자, 상무님, 이 이어팁이라는 게 귀에 직접 닿고 또 착용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이어팁의 성능에 따라서 이어폰의 성능까지도 좌우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어폰의 다른 부품을 교체하는 것보다 업그레이드하는 것보다 이어팁을 교체함으로써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스피커 자체를 교체한다거나 아니면 케이블 전체를 교체한다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비용도 많이 들고 과정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어팁을 교체하는 것은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한 작업인데 그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굉장히 크다는 거죠. 아, 이렇게 우리 최강기업이 이어팁의 중요성을 일찌감치 깨닫고 이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데 자 오늘날 이 최강기업이 있기까지 어려움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신제품을 개발하는데 어려움은 다 있겠죠. 근데 기업은 이제 멈춰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소재, 새로운 기능, 새로운 형태의 제품을 계속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서울대 재료공학부 연구팀하고 신소재 이어팁을 개발하기 위해서 기술 자문도 받고 공동 연구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야, 지금 이게 만드는 방법인가 보죠? 네, 이게 신소재인데 만들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3차까지 중압하고 네, 형상화하는 거죠. 그럼 저 신소재가 개발이 완료되면 틀에 찍어내기만 하면 우리 최강기업의 이어팁이 되는 건가요? 저런 형태로 만들어져야 저희들 이어폰 형태로 가공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좀 더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렇구나. 지금 단계에서는. 그리고 저 소재도
굉장히 인체에 안전한 소재겠네요. 그럼요. 안전한 소재이고 그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오토피팅이 가능한 이어팁보다도 훨씬 더 진화되고 진보된 형태로 만들고자 지금 개발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야. 그래서 저희 회사는 어쨌든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걸 개발한다. 그게 저희 회사의 모터, 네, 모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무님 감사드려요. 이런 체감기업의 노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의 질도 향상이 된 거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그럼 우리 상무님이 생각하시는 우리 체감기업의 앞으로의 비전은 어떻게 될까요? 저희 목표가 당연히 세계 1등이고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걸 개발한다. 네. 그리고 저희 회사 또 특징이 자가 브랜드를 직접 개발, 생산, 판매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어떤 자긍심을 가지고 해외에서 인정받는 그 토종 브랜드가 되고 싶습니다. 요즘 장시간 이어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젊은 층에서 난청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한 청음을 위해 노력하는 최강 기업이 앞으로도 더 빛을 보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이어폰 최대 음량을 60% 이하로 하루 60분만 듣는 60-60 법칙을 지키는 게 좋다고 해요. 우리 귀의 건강을 위해 함께 실천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오늘도 최강의 기술력으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에서 주목받는 최강 기업을 만나봤는데요. 앞으로도 승승장구하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성공 팁! 확톡 최강 기업이었습니다. 와, 우리 최강 기업의 다양한 이어팁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저는 저같이 작고 귀여운 귀한테는 이 SSS 사이즈가 딱 적당할 것 같거든요. 너무 귀여우신데요? 나랑 같이 들을래?